네, 안녕하세요. 미라 작가 임혜자입니다. 내가 완성하는 전통 미라 컬러링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모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한국화 물감 분체를 아교를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색연필이나 뭐 마카펜이나 다양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감으로 하기 때문에 붓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채색 붓으로 물감 쓰는 채색 붓으로 쓰고 미나는 연한 색을 발라서 진한 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림을 꼭 필요로 합니다. 다른 데서 서영화나 뭐 할 때는 글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미나는 이 발림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밑색을 발라보겠습니다. 아교를 넣고 알갱이를 다 없이 곱게 갈아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해서 가운데 먼저 발라주시고 곱게 발라주세요. 마찬가지로 연필 먹선은 다 덮어주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고이지 않게 해주세요. 꽃으로 발림을 이제 할 건데요. 다 마른 다음에 해주세요. 꽃이 젖어 있을 때는 색이 제대로 발색이 되지 않고 칙칙하게 나오거나 약간 탁하게 나오니까 다 한 다음에 말랐나 확인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꼭 해주세요. 발림붓을 준비해 주시고 물기를 어느 정도 짠 다음에 너무 말라도 발림이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되니까 끝만 살짝 해주는 게 발림이에요. 중심 부위라 조금 띄우고 양쪽으로 라인을 꼼꼼하게 묻어주시면서 지금 인맥이 있기 때문에 입을 진하지 않고 연하게 얇게 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점을 찍을 겁니다. 허한 데를 채워주는 거고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꽃의 얼굴은 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만 찍을 거예요. 위에 올라갈수록 꽃 수술이 잔잔하게 하면 더 예뻐. 이렇게 해서 녹점을 찍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우리 전통 민화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